다 물론 다리가 불편하지만 그 연애도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. 해봤는데 그냥 이제 만나오면서 딱 누나 같은 그런 예를 들어 뭐 식당을 가면 나도 그냥 자연적으로 뭐 의자 하나 빼서 또 그런 기본적인 거나 되게 어른들한테 되게 잘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한번 봤었는데 그 너무 잘하시고 그러니까는 아 이거는 아 참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아 참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근데 지금 이제 가장 고민이 장인, 장모 되실 우리 분들이 마음을 아직 이제 허락을 안 하신다. 네. 왜? 엄마는 어느 정도 조금은 받아들이셨는데 아직 아버지가 좀. 아버지 뭐라 하시는지. 뭐를 제일 걱정하시지? 딸 고생할 거. 그치, 어떤, 그걸 제일 아, 그 케어를 많이 해야 되고 네. 하는 거. 네,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뭘 해도 다 믿어주시고 제 편이 돼주시긴 했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이니까 인성적으로나 뭐 다른 모든 면에서도 좋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너희 둘이가 사랑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,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이번만큼은 이번만큼은 현준이 부모님은 뭐라고 그러죠, 다진이? 아, 좋아하세요. 좋아하시고. 네. 근데 그, 지금 이런 사실도 알고 계시고. 네, 다 알고 계세요. 그건 또 이해를 하시고, 지금. 네, 네. 사실 부모님 입장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하죠. 왜냐면 그렇다고, 왜 딸이니까. 그렇죠. 아무래도 좀 불편한 네.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평생을 딸이 또 케어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과연 그게 사랑만으로 되겠냐. 한 번 더 생각해봐라. 그런 입장은 충분히 나는 부모님 입장에서도. 맞아요. 이해할 수 있어요. 근데 다진이 너 내 물어볼게. 부모님이 그런데도 끝까지 안 된다고 만류를 하셔. 끝까지 안 된다고 만류를 하셔. 네. 그럼 다진이는 어떨 어떻게 할 것 같아? 그 마음도 난 듣고 싶다 진짜로.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아? 다진이는? 네. 네. 그래 그냥 그러면. 시간만 걸려서 그렇지 강한 루지네 진짜로 현준이 내가 복 받았다니 네. 진짜로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끝났네 그건 막. 게임 끝났어 지금 다진이 마음은 끝났어요 끝났죠? 끝났다잖아요 그네 같은 경우는